생일이야. 어, 학교 가는 날입니다. 얼굴이 부었어요. 지금 땡땡 부었어. 아, 오늘은 면도를 할 겁니다. 면도요, 면도. 면도. 깔끔하게 면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그냥 평소처럼 쉐이빙 폼을 짜줍니다. 그냥 얼굴에다 막 패. 저는 여기 볼까지 수염이 자라가지고 볼까지 해줘요, 볼까지. 너무 불편해. 그래서 여기 턱 밑에도 자라. 딱 이렇게 발라버립니다. 자, 지금부터가 개중요한데요. 피부에 제일 자극 안 가면서 진짜 깔끔하게 밀리는 방법. 피 안 나면서 별거 없습니다. 처음 밀 때는 이제 요 방향으로 미는 거죠. 아래로. 그러니까 수염이 자라는 반대 방향이 아니라 결 방향대로 이렇게 한번 밀어줍니다. 수염 많이 자란 상태로 결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완전 피 완전 잘 나거든요. 진짜 자극 심하단 말이야.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결 방향대로만 밀어주는 거야, 한번. 그리고 한번 물로 이렇게 닦아주고 두 번째로 이제 결 반대 방향으로 밀어주면 돼요. 여기 아직 거품 남았잖아요.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여기서 한번 더 이렇게 발로 덧대서 하는 건데 저는 귀찮아서 안 합니다. 반대 방향으로 해줍니다. 아무래도 결 반대 방향으로 할 때가 더 깔끔하게 밀리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살살 밀어줘야 돼요. 결 반대 방향으로 밀 때. 우리 처음에 우리가 결 방향대로 민 거는 말했잖아요. 안 다치려고, 피 안 날라고. 여기가 약간 잘 안 밀리니까 요 끝에, 요 끝에는 테크니컬하게 해야 돼. 이렇게. 꾹 누르고 쫙 할 필요 없어. 겉에만 살살 민다는 느낌으로. 안 아픈데 서걱서걱 소리가 나고 있다면 잘 밀고 있다는 뜻이죠. 잉? 참고로 꿀팁인데 이렇게 수돗물 물에다가 다 닦아내잖아요. 닦아내고 나서 얘를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털어줘. 이게 꿀팁입니다, 여러분. 이렇게 털어주잖아요. 이렇게 가루가 남아. 극혐이다. 그 수염 가루들. 개들아! 어우씨, 안 닦이네. 그러면은 또 닦아줘야 돼, 이렇게. 여기 잔여물들이 있으면 진짜 안 좋아요. 세균이 번식한단 말이야. 그러면 우리 면도할 때 다 인중에 눌러붙는단 말이지, 세균들이. 그러니까 다 닦아줘야 됩니다. 다 가루들 털어준 다음에 완전히 탁탁탁 다 털고, 얘는 이렇게 앞으로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눕혀줘야 됩니다, 항상 여러분. 이렇게 하면 관리 완성입니다. 나이스. 그래도 제가 써본 방법 중에 이게 최고입니다. 끝입니다. 티켓입니다.